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제가 왕사마귀 암컷 성체를 준비했는데요. 이 친구는 녹색형이 아니라 갈색형인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앞에 또 준비한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산에서 등산하시다가 간혹 보신 거일 텐데요. 바로 산민달팽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이 친구를 오늘 사마귀한테 한번 먹이를 줘보고 뭐 사마귀가 안 먹더라도 다른 친구에게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선 산민달팽이가 우리 자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생물 중 하나인데요. 이 친구가 또 자웅동체이면서도 암컷 수컷 짝짓기 할 때 서로 생식기를 물어뜯어서 너가 암컷이냐 수컷이냐 빨리 결정짓게 하는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한다고 하는데 무튼 이 친구가 대략적으로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15cm까지도 커진대요. 근데 얘가 몇 cm지? 하필이면 자가 없네요. 근데 이 친구를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7, 8cm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연에서 15에서 16cm까지 보인다고 하고요. 이 친구는 다른 달팽이와 다르게 등 껍질이 없잖아요. 숨을 수 있는 껍질이 없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친구는 이제 점액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한번 달팽이를 한번 잡아다 줘볼게요. 와, 진짜 크다. 이 산민달팽이가 되게 독특하게도 와, 이게 점액질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걸로 방어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에서는 이제 식물도 갉아먹지만 특히 버섯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가축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또 해충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네요. 야, 사마귀야 먹어봐. 오, 오 뭐야? 여러분 보셨어요? 지금 사마귀가 지금 입에 지금 점액질이 묻어서 지금 날름날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순간적이지만 점액질이 사마귀한테 붙어가지고 어? 사마귀가 못 먹나 이거? 지금 산민달팽이 점액질이 사마귀 다리에 붙으니까 얘가 조금 잘 못 움직이는데요 여러분? 이게 점액질이 그냥 점액질이 아니라 버섯을 먹을 때도 이 점액질을 이용해서 약간 녹여서 먹는다고 할 정도로 농도가 세고 소화 기능도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마귀가 달팽이를 아예 일절 먹지 않나 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심도 없고 그냥 앞다리를 그냥 청소만 하네요. 와, 진짜 큰일 났다. 바닥 청소 제대로 해야겠다. 지금 왕사마귀 수컷도 있어요. 수컷 완성체. 이번에 왕사마귀를 번식을 한번 해볼까 해서 제가 한 쌍을 채집을 해서 왔는데요. 너가 안 먹는다고 하니 수컷한테 한번 줘볼게요. 수컷아, 너는 먹어주겠니?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풀무치랑 10cm 정도 되는 왕사마귀를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한국에도 알고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큰 생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 얘도 먹이 반응이 없어서 제가 실적 핸들링 좀 해볼게요. 우와! 또... 놀랐어. 오, 입을 움직이긴 한다. 아, 입을 움직이고 안 먹네요. 네, 사마귀 친구한테는 줘보았지만 네, 먹지 않습니다. 귀엽긴 하죠? 여러분들도 한번 사마귀 사육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호개미한테 간다. 자, 여러분들 결국에는 또 호개미 군체를 한번 꺼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 호개미가 예전에는 상단에 두 개의 방만 썼었는데 지금은 바로 여기 한 군데 쓰레기통으로 쓰는 거 제외하고는 하나, 둘, 반 개, 셋, 넷 해서 네 개 반을 거의 다 쓰고 있어요. 다섯 개를 다 이용하고 있고 하나를 제외하고 엄청나게 많이 쓸 정도로 개체수가 지금 번식이 많이 됐고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애들이 먹탐장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고 요즘 먹성이 굉장히 좋고 번식력도 대단하다는 거를 제가 한창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앞서서 제가 귀뚜라미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진짜 사냥 속도가 불개미보다 좀 더 느리지만 그래도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놓자마자 반응을 굉장히 많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개미 시리즈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산민달팽이를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사마귀는 점액질 때문에 사실 못 먹는 것 같고 제 생각에 개미 친구들은 점액질이고 뭐고 굉장히 잘 먹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엄청난 군단들이 줄지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짧은 시간 내에 지금 개미가 다 붙어있는 모습 보이죠? 아마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좋아서 진짜 이거 하나만 먹어도 2주 정도는 먹이를 안 줘도 될 정도로. 근데 제가 이거를 또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 짜잔, 풀무치를 준비했는데요. 이 풀무치를 원래 호개미 군단에게 한번 줘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먹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를 제가 불개미 군단에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큽니다. 하마터면 제가 먹을 뻔했어요. 다음에는 제가 잡아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불개미 군체에 불이 켜졌는데요. 제가 한번 바로 넣어볼게요. 맛있게 먹어라. 불개미가 지금 굉장히 적은 것 같아도 사실 이 풀무치 정도의 사냥할 정도의 양은 충분하거든요. 자, 친구들 좀 불러올게요. 아이고, 얄껍질 꺼내놨었네. 이게 지금 불개미 나용이라고 합니다. 아래가 습하면은 옮기기도 하는데 최근에 물을 뿌렸더니 옮겼나봐요. 자, 보이시죠? 시간이 지나니까 불개미 친구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개미 테마파크를 궁금하신 분들은 불개미 테마파크라고 쳐보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1탄부터 한번 아마 재밌으니까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호개미 테마파크 연동해서 합니다. 아, 사냥을 잘 못하는구나. 너무 커가지고 그냥 다 튕겨 나와버리네. 자, 산민달팽이도 먹이로 바로 줘봤습니다. 개미가 자연에서 굉장히 많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특히 달팽이같이 좀 약한 존재들은 그냥 방어체계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팽이를 무는 것보다 지금 점액질을 닦아내거나 핥아먹거나 약간 그런 제스처를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게 보이시나요? 되게 손쉽게 사냥하는 게 아닌 지금 점액질에 의해서 좀 힘겨워 보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리가 묶였네요. 네, 제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조금 다른데? 와, 근데 풀무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단단하구나. 여러분, 이거는 저번에 장수활보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제 생각에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산민달팽이가 자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기 위함도 있었지만 점점점 먹이를 줘보려 했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반대로 이 군체가 굉장히 많이 소모될 정도로 이 점액질에 대한 방어력 플러스 개미에 대한 공격력이 좀 반대로 강해서 좀 반전인데요. 불개미도 안 되고 이 호개미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안 될 정도면 와, 이거 조금 힘들다. 자연에서는 산민달팽이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격을 받거나 하면 몸을 이렇게 돌돌 만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소화체계로 이용하는 이 점액질이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점액질이 조금 다르대요. 지금은 약간 보호하기 위한 점액질을 내뿜고 있을 거란 말이죠. 아, 이거 빼도 문제예요. 이거 산민달팽이 엄청 세네. 자연에서 잘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코끼미들이 산민달팽이가 묻혀놓은 이 점액질에 갇혀서 죽은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 얼른 빼줘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몰라봤다. 일반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사냥하거나 그런 거는 막 힘들어하지는 않을 건데 와, 제가 산민달팽이 잘못 알아봤네. 와, 오늘도 하나 배워가네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굉장히 산란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병력이 거의 다 빠져나갔는데 여기 사냥하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근데 이 점액질 하나에 의해서 지금 초토화가 됐습니다. 와, 자연에서는 우선 달팽이 종류가 조류 또는 뭐 딱정벌레 다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먹이로서는 활용이 되고 있고 개미에 대한 천적은 아니라고 산민달팽이가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봤을 때는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점액질 때문인 것 같고. 이야,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호개미와 불개미 제가 여태까지 자랑을 엄청 했죠. 사냥도 잘하고 먹성도 좋고. 근데 이 친구 달팽이한테는 개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 불개미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로 붙었는데 이게 정말 점액질이 엄청 끈끈하고 약간 끈끈이 트랩처럼 굉장히 강력합니다. 와, 이런 효과가 있을 줄이야. 자, 이렇게 오늘 사마귀에게 민달팽이를 먹여보려고 했다가 먹지 않아서 우리 호개미와 불개미에게 골고루 나눠줘 봤는데 조금 아쉽게도 제 군체가 조금 상했습니다. 뭐 엄청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뭐 금방 번식해서 굳건하게 일어날 친구들이니까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거고. 근데 확실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먹이 반응은 있었고 이 산민달팽이가 껍질이 없는 이유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개미 테마파크의 이제 풀무치는 그대로 둘 건데요. 아마 풀무치는 내일 아침에 오면 아마 사냥 다 돼 있을 거고. 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개미 테마파크 진행할 거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